관객들이 범죄 도시 2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보다 더 확장된 세계관에서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새로운 빌런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그 범인을 추적하고 끝까지 잡아내는 마속도 형사의 액션과 뭐 지략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들 이런 재미 요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만큼 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글로벌 런칭쇼에서 범죄도시 빌런 역을 했던 이제 윤계상 배우는 호랑이, 범죄도시 2의 손석구 배우는 사자 같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랑이와 사자 비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두 맹수가 다 잔인하고 악랄하지만 누가 서로가 더 어떤 동물이 더 세다 말할 수도 없고 서로 다 각자 가진 그런 개성이 있는 맹수들이라서 우리 1편에 나왔던 빌런과 2편의 빌런이 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빌런들이라. 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레비스타에서 체기아 배우님께 질문하셨습니다. 네, 액션 영화임에도 배우들 간의 친밀감이 돋보이고 현장 분위기까지 업시키는데 이제 가벼운 애드립이나 농담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관객들이 해당 씬들을 촬영하는데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고, 네, 이어서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애드립은 뭐 저희가 좀 그래요. 대사들이 대사 같은 애드립 같은 대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애드립이고 뭐가 대사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들도 좀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사를 좀 맛깔스럽게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게 마속도 형사한테 네가 소개팅을 나가면 그건 수사야라는 뭐 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긴 시간을 같이 한 동료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눈빛만 봐도 아 이제 뭘 하겠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서 더 나은 장면으로 만들까? 예, 그런 고심들을 많이 했었고요. 촬영이 이제 없을 때 현장은 제가 이제 팬데믹 시국에 이제 영화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촬영 현장과는 많이 달랐어요. 회식 같은 것도 아예 없었고 소모임조차도 없었고 식사 자리조차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문자나 전화 뭐 이런 걸로 상의를 하고 통화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희수 캐릭터의 모습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은 역시 괴물 형사 마속도와 재회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사실 긴장도 다시 행복한 긴장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호흡으로 마속도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촬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잘 나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마동석 배우분께 질문 먼저 드리자면 영화가 2008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1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그 연대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범죄도시가 계속 시리즈가 확장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시대적 배경은 똑같이 유지될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최기호 배우님한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게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애드립도 많았던 것 같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최기호 배우가 그 인삼주를 내미는 게 마치 애드립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데 그 장면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사건을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 배경은 2004년입니다. 2004년이었고 지금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조합해서 만든 사건인데 그 2007, 8, 9년, 201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때부터 2008년도로 계획을 했었고 이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연도 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네, 시대는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도시 1을 심야 영화로 보고 거의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잔혹성이 좀 돋보이는 영화였는데 이번 작품은 좀 통쾌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시리즈를 예고를 하신 바 있는데 혹시 앞으로 이제 범죄도시가 가져갈 세계관이 뭐 형사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히어로물이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이거는 감독님과 마동석 배우님께 이제 동시에 드리고 싶고 그 박재한 배우님한테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살아 돌아온 유일한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옛날에 장희수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치신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범죄도시 2에서는 이전과 어떻게 다른 장희수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편과 2편의 좀 그 차이점은 애초에 이제 액션을 여기 마동석 배우님과 같이 무술 감독님이랑 같이 협의를 할 때 잔혹한 범죄에 대한 응징을 컨셉으로 잡고 갔었기 때문에 그 통쾌함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시리즈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통쾌함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다음 시리즈들에 대한 얘기는 여기 기획자이자 제작자이신 마동석 배우님께서 일단 뭐 액션 부분은 감독님이 얘기해줬고 시리즈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형사 마속도 형사를 중심으로 네 계속 다른 사건과 다른 빌런들 또 어떨 때는 네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 1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미 8편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고 그 8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정해놨었고요.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싶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도 되고 네. 네, 지금 이거를 딱 뭐 이거 자체가 스포일러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마속도 중심의 액션물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희수라는 캐릭터는 전편에서는 나름 자기의 영역을 갖고 어떤 사업도 해나갔던 인물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라서 좀 더 빈곤하고 궁핍하고 좀 짠내 나는 어떤 그런 인간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마석도와 다시 만나서 우연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일을 겪는 캐릭터인데 뭐라 그럴까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절실한 열심히 사는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의 재기를 꿈꾸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려고 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냥 단순한 유머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단 그 절실한 상황에서 마석도와 만나는 게 좀 더 장희수가 재등장했을 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그 부분을 회의를 참 많이 하고 여기 마동석 선배님과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새 배우분들에게 여쭙고 싶은데요. 전편에 비해 좀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기도 했고 인물 간의 티키타카가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관객들에게 더욱 웃음을 주기 위해서 연기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감독님께 좀 디렉팅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범죄도시 시리즈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락 영화로서의 그런 유머러스함과 재미를 항상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본 작업부터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 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유머들과 코미디에 대해서 혹은 리얼리티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상의를 많이 하면서 책도 뭐 우리가 수십 번씩 고쳐가면서 항상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도 여러 명의 머리를 모아서 심의에 심의를 또 거쳐서 네, 여러 차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만들고 있어서 유머와 액션 그리고 이렇게 스릴감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책이야 배우님. 네. 일단 그 감독님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걸 전반적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코믹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그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역할을 이제 연기하게 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차기하라는 배우가 전반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진짜 시원하게 내가 한번 진짜 내 역량을 다해서 한번 재밌는 코미디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걸 한번 진짜 감독님한테 제가 약속을 하고 정말 아낌없이 정말 코미디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또 동석이 형님 뭐 같이 나오는 형사들 뭐 감독님까지 다 그걸 너무 잘 받아줘서 다 이쁘게 봐주고 좋게 생각해서 예, 참 재미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지한 배우님. 시나리오를 받고 감독님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희수가 재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 다 잊고 이 편에 등장하는 장희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역시나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경쾌한 스텝은 절대 잃지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입력된 있는 이 장희수만의 어떤 코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장희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마석도란 형사와 부딪히면서 나오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유머와 페이서스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또 선배님과 특별한 회의를 하지 않아요. 또 선배님하고는 그냥 앉아 있다가 준비됐어? 갈까? 그러면 이제 막 우당탕탕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고 이제 장희수라는 사람이 가진 것들 감독님과 충분히 회의를 거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예, 그것만 준비하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가장 촬영하기가 까다롭거나 힘들었던 씬은 어떤 걸 꼽을 수 있는지랑 그 배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좀 그 감독님께서도 많이 놀랐던 장면이 있으시면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까다로웠던 씬을 생각하면 이 베트남 분량 초반부에 베트남 분량인데 이 배우들 연기는 온전히 살려야 되는데 합성은 해야 되고 뭔가 좀 진짜 베트남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씬들이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자칫 잘못하면 또 배우도 연기를 또 앵글 안에 또 가두는 느낌이 들까봐 최대한 그걸 피해서
어쨌든 계획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좀 구현하는데 조금 CG 작업도 그렇고 네, 좀 배우들도 조금 좀 제약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제약을 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근데 결과물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전 뭐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다라고 하는 시는 버스 액션인 것 같아요. 버스 액션 할 때 마석도가 계속 이놈을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액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마지막에 마석도가 결국 택시로 바꿀까요? 네. 마지막에 액션 네 마석도가 기어이 네. 마지막 액션 장소에 도착해서 네. 강해상이랑 맞닥뜨렸을 때 그 대화신들이 뭐 코믹도 있고 그리고 진짜 눈빛 교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신 찍을 때가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의 그 연기 대결 아닌 연기 대결, 네 그리고 장첸과는 다른 또 강해상의 모습, 네 그리고 무자비한 또 액션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액션만을 달려서 갔던 기억이 네, 오늘 이렇게 개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마동석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 지금까지 많은 영화에서 멋진 캐릭터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범죄도시 마석도라는 캐릭터는 마동석 배우의 아이덴티티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철중 이후로 이렇게 대중이 특정 캐릭터를 그 제목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그 범죄도시 마석도라는 캐릭터가 배우님에게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해주신 질문 안에 너무 좋은 칭찬이 들어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마석도라는 캐릭터는 제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경찰이 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로서 이런 형사 액션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역할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꼭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도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반평생은 영화를 했고 반평생은 복싱을 했는데요. 그런 액션들도 영화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범죄 도시라는 제목이 좀 범죄 없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 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저한테는 제 본인 자체와 거의 제일 일치하는 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1편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예, 2편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우리 여기 훌륭한 배우분들과 훌륭한 감독님과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훌륭한 손석구 배우와도 함께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물이 좋은 것 같아서 예, 지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마석도라는 캐릭터,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는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아까 원래 버스를 배경으로 한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스포일러라고 질문 못 드릴 것 같고요. 또 액션씬 그런 배경 구조상 좀 부상 위험도가 높아 보였는데 손석구 배우와 마동석 배우의 합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동석 배우는 저번 제작 발표회 때 유도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새로운 액션 연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잘 맞고 자신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지막 액션 장면은 그 예, 저희 두 배우뿐만이 아니라 촬영하는 촬영 감독도 굉장히 비좁고 날카로운 구조물들이 안에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해서 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예, 잘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액션을 디자인하고 서로 배려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복싱은 오래 했지만 뭐 다른 영화들 때문에 잠깐 뭐 유도도 조금씩 배우고 레슬링도 조금씩 배우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기왕 유도 장면을 넣기로 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자 네, 또 우리 세계적인 파이터인 김동현 선수가 저랑 굉장히 친한 동생이라서 김동현 선수 체육관에 가서 네, 유도를 또 따로 배워서 이번에 복싱하고 유도하고 호신술들을 좀 같이 섞어서 네, 했습니다. 아마 제가 바라는 액션들은 매 편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새로운 상황,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면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고요. 네, 이렇게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지한 배우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 다 털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기아 배우님. 네. 일단 한국은 5월 하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5월은 가정의 달.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오락 영화 범죄도시 2를 보시면 어떨까? 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극장에서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동성 배우님. 네. 예, 범죄도시 2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으로 오셔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상윤 감독님.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이 배우분들과 스태프들끼리 함께 합심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극장에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5월 18일 개봉하는 범죄도시 2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